시대는 스카우트 시대입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과학,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스카웃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사람들은 그 많은 재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까지 오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들여서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선수는 같은 선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벤치에만 앉아있는 이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후보 선수, 예배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선수는 경기 시작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경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필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쓰셨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하신 10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10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행운을 잡았던,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 때까지 가장 큰 행운을 잡았던 사람, 가장 축복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1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적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직업은 목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에 요셉 시대에 이 지구상에는 아마 수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각 국가별로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시대를 말한다면 많은 재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천재적인 분야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가, 많은 석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에 육신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했던 지명한 이 사람은 요셉,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는 이 사람을 지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다보실 때 그 이름까지 기억하셨던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요셉. 그 당시 목수 일은 천박한 직업입니다.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봐서 이 사람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한 이 요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영적 사건을 옮겨오면 요셉 시대에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이 시대에도 요셉 같은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카우트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5년 1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성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성탄의 기쁨, 축제로서 연례 행사처럼 지나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요셉 같은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 요셉에 관하여 예수님 탄생 사건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은 성경을 침묵해버립니다. 단 한 가지, 요셉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소개하냐면 예수님 탄생 사건으로부터 요셉 이야기가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때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일체 요셉이 예수님을 탄생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 이전 역사는, 요셉의 인생 역사는 기록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는 과거에 예수 밖에 없어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록 목수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동침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 정혼이란 말은 우리나라 풍습으로 얘기한다면 약혼과 결혼 중간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식 정상적인 결혼 예식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때는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아내라고 말하고 요셉을 남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 이 마리아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보는 마리아, 전혀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생각 속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자신 외에 결혼을 앞둔 이 마리아가 자신 아내가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셉의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 몸은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에게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상대가 누구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변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단히 덕이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리가 대단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에 대해서는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한 번쯤은 물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당연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배신감,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 배신감 때문에 어쩌면 며칠 동안 아니면 계속해서 시간이 거듭될 수 있는 사람은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요셉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이 당시에 율법은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간음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간음을 했을 때 군중들 앞에 끌려나가서 군중들이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군중들 앞에서 돌팔매질로 그런 죽어야만 합니다. 피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아내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갖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만 가만히 있으면 마리아는 생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바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마리아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요셉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고 의진 사람이었으며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무수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셀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냈습니다. 가정에서나 밖에서, 그리고 분을 품습니다. 분을 삭히질 못하고 한 일을 또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서 욕설을 하게 되고 주목다짐한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부부 사이를 얘기한다면 요셉과 마리아 관계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이 요셉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그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지난 한 해 동안 오해로 인하여 싸우고 화를 내고 감정이 격화된 적은 없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오해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또 오해할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로 인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목사님한테 오해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오해합니다. 사회가 오해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요셉 같은 사람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정을 절제하고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항상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내가 오해했던 일들, 화를 내고 내가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부부간에 감정적으로 늘 대립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린 2016년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요셉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특별한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품을 보셨습니다. 저는 2015년 우리 화강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오늘 또 저는 감사 헌금을 올릴 때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었고 훌륭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기관장들이 그것도 모든 성들이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온유한 사람 찾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주님과 마음이 코드가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온유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덕을 가져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 때로 내가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 시간 다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물 드린 자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관계 묶인 것 풀어야 됩니다. 감정을 푸십시오. 그리고 2015년 한 해 동안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별은 잠깐이지만 이 만남이란 기간은 오랫동안 지나면서 서로가 신의가 쌓이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만났던 이 사람, 만남의 축복 속에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은 최소한 성령의 열매 여섯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섯 가지가 어떤 것일까요?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오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 요셉은 자비의 사람, 요셉은 온유한 사람, 요셉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졌습니다. 왜 사랑의 사람일까요?
자신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한때는 오해를 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여인이 아이를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떨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데 나가는 것을 그런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마리아와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란 말의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인품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약의 요셉과 너무나 똑같은 두 사람은 닮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 17살에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도 던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었던 그리고 노예 생활로 전락시켰던 이 10명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형들이 남았습니다.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았던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당신들은 내가 지키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라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누구의 마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처절하게 젊은 날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나이 30이 될 때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했던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셨습니다. 성경은 가장 비극적인 그리고 가슴 아픈 한 단어를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슬슬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을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이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몸에 못을 박는 그들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했습니다. 사하여 달라는 것은 기억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린 주님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해치는 자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참 속이 없으신 분이세요. 찾아가셔서 며칠 전에 도망갔던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합니다. 단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에 성령을 받아라. 지나간 날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도망가버린 그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옛날로 돌아가버린 이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도망가버린 사람, 예수님 부인한 사람, 저주했던 사람 가셔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얹어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리 오너라 조밥 먹자 하시더니 앞에 앉혀놓으시고 고기를 부어서 주시고 떡도 주시면서 한마디 이 사람에서는 지나간 날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 베드로 가슴이 바늘로 찌르듯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야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란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란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 부르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 가슴은 오그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옛날로 돌아갔구나.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갔구나. 이 사람 얼마나 주님 앞에 얼굴을 돌출할 만큼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어디다 데려놓습니까? 마지막에 땅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마가의 타락방에 베드로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은 위대한 열두 사도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난 주님 닮아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혈기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세요. 분을 삭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아름답고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